가문 잔치는 역시 시끌벅적해야 제맛이다. 결혼식이 있기 하루 전 친지들과 이웃들을 모셔놓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제주의 독특한 잔치 풍속도인 가문 잔치.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잔치상. 이곳에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음식이 있다. 바로 돼지고기다. 그런 까닭 때문일까? 제주 잔치에서 돼지고기를 배분하는 도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감이 고기 썰렁 이 잔치꾼들 먹이는 사람 이거 썰어서 나가면은 먹이는 거. 돼지고기가 제일 이게 밥도 먹고 좀 굶주린 사람 그게 안 먹는 사람 와서 고기도 먹고 부주도 하고 그러는 거. 잔치집에서요? 어, 잔치집이고 영장집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돼지 문화가 발달됐던 제주. 먹을거리가 귀했던 과거. 잔치집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돼지고기는 이웃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눔의 음식이다.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유명한 바닷가 마을 한림읍 한수리. 이곳에 올해 107살의 제주 최고 장수 어르신 김죽저 할머니가 살고 있다. 비록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지만 꼿꼿한 걸음이 인상적인 김죽저 할머니. 텃밭에 김을 손수 맬 정도로 힘이 짱짱하다. 텃밭 일은 기본, 손수 음식장만이며 무거운 밥상 들기도 척척이다. 보통 고령인 할머니들은 성인병과 노안으로 고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김할머니는 감기는 고사하고 틀니도 끼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과 일,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삶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전부다. 돼지고기 옛날부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어, 좋아해죠. 좋아해죠. 입에 안 맞은 건 아예 먹었지. 이렇게. 입에 맞다는 거 먹었죠. 쟤는. 못 먹지. 그렇지. 못 먹지. 입에 맞다는 걸 못 먹어. 잡곡밥과 호박 된장국, 삶은 돼지고기와 통무침에 소박한 밥상. 돼지고기가 지방이 많아 걱정되지만 장수에 영향을 주는 제주 전통 음식 중 세 번째가 몸국인 것을 보면 장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오키나와현 북쪽에 위치한 오오기미손. 마을 입구에 장수마을 표석뿐 아니라 90세가 돼야 어른이란 비문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장수마을이다. 산책을 통해 건강을 다지는 오쿠시마 씨 부부. 이 부부의 건강 비법을 통해 오오기미손의 장수 비밀을 알아보자. 건강 비법은 대부분 밥상에 숨겨있는 법.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도 김죽저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삶은 돼지고기를 즐기고 있다. 일본식 된장을 넣은 국물에 무, 다시마, 당근을 넣고 돼지갈비를 넣어 끓인 돈지루라는 음식은 한국의 된장국처럼 오키나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흰밥과 돈지루, 락교와 고야, 오기미손의 소박한 밥상. 오키나와 역시 삶은 돼지고기를 즐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대인들이 그 화가 많습니다. 열이 많은 그런 그 체내 열독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돼지고기는 그런 독소, 열독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탕광촌 같은 데에서 그 진폐증 환자분들한테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런 독소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를 실험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돼지고기에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자체가 아마 그 장수에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야저라고 칭하는 돼지고기는 성이 평하고 맛이 신감하여 무독하다고 적혀있다. 허약한 사람을 살찌게 하고 음기를 보호하는 데 좋은 약이 되는 것이다. 아열대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돼지 문화가 발달했던 제주. 당연히 돼지고기 음식 문화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됐다. 예로부터 양념을 쓰지 않고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려주는 것이 제주 음식의 특징. 제주 사람들이 가장 즐겼던 돼지고기 음식 또한 삶은 돼지고기다. 우리가 그 솥에다 고기를 놓고 삶아요. 그러면 이제 정지에다가 부엌 바닥에 흙 바닥에다가 물 촉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바닥에다가 발이 긴 돔배를 놓고 도마를 놓고요. 거기에서 썰어서 소금을 찍거나 된장을 찍거나 초간장을 찍어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니까 도마 위에서 바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썰어졌기 때문에 돔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돔배고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마 위에 놓은 채 먹었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돔배고기.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야만 했던 제주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음식이다. 삶은 돼지고기 국물 또한 요긴하게 쓰였다. 돼지갈비와 무를 넣어서 먹는 접작뼈국과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몸국, 잘게 찢은 돼지고기와 고사리를 넣은 제주식 육개장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다. 서울 잠실의 한 식당.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단했던 하루를 삼겹살 한 잔과 소주 한 잔에 털어내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한결같이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간판 보고 흔히 말하는 그 제주 뭐 똥돼지 하니까 제주도 고기가 좋다, 맛이 좋다 그래서 오는 거죠. 마트에 가도 항상 제주 돼지 좋아해요. 정평이 나 있는 제주 돼지고기의 맛. 하지만 요즘 그것을 악용하는 식당이 많아 이곳에서는 제주산임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빈 박스를 비치해두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돼지가 우수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한경면 두모리 제주 토종 흑돼지 농장. 맑은 물과 공기의 농장에서 돼지를 방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 출하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일반 돼지가 우리가 5, 6개를 출하는가 하는데 반면에 토종 돼지는 1년을 넘게 출하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쌀에 비교하면은 앞에 거는 이 조생종이고 뒤에 거는 만생종이에요. 쌀 만생종이 잘 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오래 길러서 성숙 기간이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돼지도 성상숙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성상숙이 되면은 고기질이 맛있어요. 토종 흑돼지의 단면만 보더라도 일반 돼지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바로 청정 지역에서 1년 넘게 숙성시킨 다음 출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2006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됐다. 제주 돼지고기 품질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99년도에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기업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적인 특성이 되겠고 지리적인 특성인 경우는 돼지고기 고기 중에 수분 함량이 한 5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돼지고기에 제주 물이 좋기 때문에 삼다수라는 물이 좋기 때문에 고기 수분 함량에서 고기 맛을 좌우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제주 돼지가 우수한 까닭은 첫 번째, 깨끗한 물과 공기. 두 번째, 철저한 종돈 관리에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돼지 농장. 이 농장의 경우
철저히 방역하는 것은 기본이고 유전자 검사, 생산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돼지 위의 요소 중점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농장은 세계적 식품위생관리 방식인 햅삽 인증을 받기도 했다. 우리 농장이 이제 유해 요소를 즉 이제 주사침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그런 돈 체내에 잔류할 수 있는 거를 이 잔류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거를 문서화시켜서 그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보다 안전하게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 나라의 한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음식 문화를 보면 안다고 했다. 아열대기후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돼지 문화가 발달했던 제주.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의 장수 비결이자 나눔의 음식인 돼지고기는 줄인 배와 마음의 굶주림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대표적인 서민의 음식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요즘. 돼지고기 음식이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음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